청주에서 9살 초등학생이 동학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3년 전 세리미 사고 이후 재발을 막자며 법까지 고쳤지만 단속유예에 발목을 잡혀 있으나마나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생 4명을 태우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태권도장 통학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9살 업무군을 스스로 내리게 하더니 불과 7초 만에 출발해버립니다. 차 앞으로 길을 건너려던 엄군이 바퀴에 깔려버렸고 결국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그 두부에 다량 출혈이 있었고요. CPR 현장에서 한 10분 정도 시행하다가 병원 이송했습니다. 계속 심정지 상태였어요. 아이는 집 바로 앞에서 봉변을 당한 겁니다. 반드시 운전석에서 내려 아이의 하차를 돕고 집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출발했어야 하지만 운전자는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받고 문을 닫고 그럼 출발했는데 딱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뒤로 가보니까 머리가 있었고 다리가 이렇게 차 안쪽으로. 하차를 도울 인솔자만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세리미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인솔자 탑승이 의무화됐지만 사고 차량을 운행한 태권도장은 내년 1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첫날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 차량 운전자 52살 신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